이번 시간에는 12장 역학 및 질 감염병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68페이지 역학의 정의가 있죠. 역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역학의 목적을 찾으시오, 역학의 정의를 찾으시오 그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치료가 나오면 틀린 것 중에서 얼른 찍는 거예요. 그럼 역학은 치료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역학은 원인을 규명해서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럼 정의 보자고, 정의는 역학은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해요.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 요인, 발생 요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담배가 왜 지금은 피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럼 옛날부터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 이걸 알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언제도 얘기했지만 군대 가면 담배를 줬다며, 줬대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참한 애가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언제 담배를 피웠냐? 습관이 됐냐? 그랬더니 군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닐 때는 담배를 줬대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담배가 유해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캠페인도 하고 담배를 안 주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군인들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젊은 사람들 말 그대로 거기 몸을 망가뜨린 거죠.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담배는 폐암을 유발한다, 술은 간암을 유발한다 이러는 것들이 원인이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발생 요인, 요인 이꼴 원인 똑같은 거죠. 이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요인 간에 상호관계를 우리가 규명하자는 거죠. 그러면 규명은 아 이것들이 담배는 폐암이다, 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암이다, 이런 것들이 규명됐다는 거죠. 따라서 술을 먹지 마시오, 또는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이런 캠페인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지하철 나올 때 거기 우리가 여러 가지 왜 홍보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막 연예인들이 술 먹고 흔들면서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유해성이 밝혀지고 어떤 질병과 관계가 규명됐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줄, 그 빈도, 질병 발생 빈도라든지 분포를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나중에 이 원인이 아, 이 질병을 유발한다 그렇게 되면 그 원인 물질을 접근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 말 그대로 질병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역학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역학의 역할 그러기도 하고 역학의 목적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양간을 1번부터 네 번째까지 묶어 중요시해 드시고요. 그럼 역학의 역할 또는 역학의 목적 하게 되면 하나 찍어라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목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찍어라 그러면 그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그리고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치료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예방하자는 것인가, 그러면 예방하자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자연사를 이해한다 그랬죠. 그럼 질병의 자연사를 이해한다 그랬는데 이 자연사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장티푸스 우리 보게 되면 얘기 앞에서 조금 얘기했죠. 장티푸스 병원체는 뭐라 그래요? 살모넬라 타입이죠. 그쵸? 아니 살모넬라 파라티피가 되는 거죠. 살모넬라 파라티 말을 지금 머릿속이 파라티푸스를 얘기하고 장티푸스 얘기하고 이거를 섞어서 얘기하네. 장티푸스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이피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파라티푸스 병원체는 살모넬라 파라티피가 되는 거죠. 근데 증상들이 비슷하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면 장티푸스의 자연사라는 건 병원체가 살모넬라 우리가 타이피고 잠복기는 1주에서 한 3주고 증상은 우리가 보게 되면 소화기는 토하고 싸고 그런데 이것들은 그러기보다 우리가 보게 되면 살모넬라 속이 열이 펄펄 나니까 열이 나고 열이 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머리가 아플 것이고 두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분도 나쁠 것이고 이렇게 되는 증상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한다? 환경위생을 철저히 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12장 가서도 할 것이고 소화기니까 이런 말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열이 나고 그 다음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입이고 잠복기는 1주 내지 3주고 이런 것들 쭉 수록해 놓는 이것들 일명 그 질병의 자연사예요. 그러면 그 질병의 자연사라는 건 병원체부터 쭉 수록해 놓는 이것들을 어떤 질병의 자연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연사를 이해하고 그럼 자연사를 이해하다 보게 되면 다음에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아 이건 장티푸스구나
또는 파란 티브 쓰거나 이렇게 하겠지요. 자연산 이해하고 다음 줄 양가로 세 번째 건강 수준과 질병 발생 양상 양상이라는 것이 장티푸스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가 발생하나 장티푸스가 발생하나 또는 콜레라가 발생하나 이 양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음 줄 보건 기획을 세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보건 기획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이라는 것은 계획과 차이점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퉁쳐서 그냥 계획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플랜이라는 것과 기획은 ing가 붙은 플랜이 원래 의미상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건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계획인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기획과 그 다음에 계획은 차이점이 우리 왜 쇼윈도 같은데 옷 있죠? 옷을 보게 되면 아 저거 이쁘네? 그럼 들어가서 뭐를 해요? 우리가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죠. 그럼 거기 직원이 뭐라 하냐면 이거는 파는 상품이 아니고 기획 상품이에요. 그런 말 하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 기획 상품인데 더 싸게 판다 이런 말 보죠. 그럼 기획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의류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사장이에요. 근데 옷을 사람들의 반응을 모르고 몇백 벌을 찍어내요. 찍어내서 돈을 버는 사업가들은 돈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몇백 번을 찍어가지고 시중에 판다. 그랬을 때 이게 잘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획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뭐 간보기 한다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옷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전시해놔요. 사람들이 아, 이 옷 얼마예요? 이 옷 이쁘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아 사람들이 이 옷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뭐 들어가는 거냐. 제품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기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하긴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보건행정 쪽으로 접근했다기보다 그냥 아 우리가 어떤 계획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신길동 쪽에 예를 들어 소화기 질환이 만연한다. 그렇다면 환경위생 철저를 하는데 우리가 보건 관련자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소변 대변을 치우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쓰레기통 같은 것도 뚜껑을 닫았고 파리 접근을 막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환경위생 철저라는 거죠. 만약에 호흡기가 유행을 한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호흡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방접종 같은 것들을 캠페인 하겠죠. 코로나19 때 코로나19가 호흡기죠. 얼마나 예방접종 하시 요즘도 하잖아요. 독감과 같이 맞 이쪽 팔은 코로나19 맞고 이쪽 팔은 독감 맞고 그러라 그런데 어떤 애가 나오대 인터뷰에서 맞아도 걸려도 걸리고 그 다음에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그런 걸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19가 동력이 다운됐다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 건강하니까 안 맞아도 그냥 견딜만하다.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뭐 그러더라고. 내가 걸려봐도 아무렇지도 않더라니까 기침만 나더라고 강의할 때. 그랬는데 노약자들은 위험하다고 하고 맞으라 그러죠. 요즘 캠페인 그거 하잖아요. 이것들이 호흡기는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게 우리가 좋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획을 그거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했더니 이게 면역이 많은 높은 우리가 예방접종력이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면 질병 발생 안 하면 평가해서 아 이거는 예방접종을 했더니 그 질병은 차단이 됐다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평가가 좋겠지요. 그 다음에 소화기는 우리가 물을 끓여서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위생을 철저히 했더니 소화기가 줄어들었다. 그럼 평가가 좋겠지. 이래서 우리가 기획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보건사업할 때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료 제공할 때 어떤 질환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신길동 쪽에 소화기가 막 우리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호흡기 예방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소화기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소화기를 줄어들이기 위해서 보건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것들이 기획을 세우는 것이고 자료 제공한다는 거죠. 그다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여기 장티푸스가 예를 들어서 신길동에 유행을 한다. 그런데 소변 대변을 치우고 철저히 물을 끓여 먹으시오 하고 했더니 파리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없애버렸다. 그랬더니 장티푸스가 수그러들었어요.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가 면에서 자료를 본다 그러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역학의 역할이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고 자연사를 이해하고 질병 발생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사를 알게 되면 그리고 기획과 평가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닌 것 찾아라, 또는 목적이 아닌 것 찾아라, 또는 여기 있다시피 역학의 역할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치료가 나오면 얼른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나지만 머리 아프게 다 외울 것도 없고 아닌 것들 먼저 외우는 것도 쉬워요. 역학의 모든 나올 때 역학자 나오면서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나중에 법규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보건 관련법에서도 역학의 정의가 있어요. 환경역학의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질병역학이나 환경역학이나,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해경에서도 여기서 두세 문제 나지만 환경부는 식품과 11장과 12장에서 50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이 나는 것이 왜 그랬냐면 환경역학을 하여, 환경역학은 환경오염물질에서 질병 걸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 질병은 우리 균이 들어와서 걸리나, 대기오염물을 해서 호흡기 나빠지나, 독감 걸리나,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해요. 질병관리청의 직원과 어떤 질병이 돌았다 그러면, 또는 산재 처리할 때 환경부의 직원들이 협업해요. 협업해서 역학을 하기 때문에 환경역학이라는 걸 또 배워요. 근데 환경역학과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역학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의 3대 기본 요인 또는 요인 인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의 우리가 3대 요인, 그 다음에 역학의 3대 요인, 첫 번째 병인 숙주 환경이죠. 중요시 해주시고 병인 숙주 환경, 이것이 질병의 3대 요인 또는 질병의 3대 인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병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꼴 병원체 그리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병인을 병원체라 그러진 않아요. 그랬는데 왜 우리가 병원체라 그러냐, 지금 여기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의 질병 파트를 전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몇 개 갖다 써먹는 거죠. 그럼 몇 개 갖다 써먹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본인들한테 한번 내가 물어보면, 내가 지금 여기 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이것을 질병이라 그래요? 아니면 질병이 아니라 그래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물을 때는 하 넘어져가지고 멍이 들었다, 그럼 질병이라 그러나? 아니면 질병이 아니라 그러나? 물을 때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내가 오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이 다리에 우리가 피가 났다, 그럼 이건 질병이냐 그러면 아니냐, 그러면 학생들이 아니라 그런 학생도 있을 것이고 기다 그런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질병의 3대 요인할 때 내가 넘어졌다, 그럼 이 다리를 다쳐서 피가 났다, 또는 멍이 들었다, 그 다리를 절룩절룩한다, 그러면 이건 질병이에요. 질병이라고. 그럼 여기서 질병의 3대 요인할 때 질병은 몸의 균형이 깨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넘어지기 전에는 100m 달릴 때 예를 들어 20초에 뛰었다,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는 30초에 뛰었다, 그럼 뭐가 돼요? 벌써 시간이 틀리죠. 그럼 이건 몸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럼 이때 질병이라는 것은 균에 의한 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던 생각했던 학생들은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병의 3대 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 여기서 질병의 3대 요인을 할 때 질병은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질병이고 몸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은 것을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과 어떤 것과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475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기서 질병하고는 틀린 말이에요. 거기 475페이지 감염병 발생의 변천 과정이 있고, 한 장 넘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476페이지 감염병 또는 전염병 생성 6개요소가 있죠. 근데 본인들은 나중에 요가서 이제 얘기할 건데 감염병이라는 건 균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감염병 그래요. 그런데 감염병은 균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균, 바이러스, 리케체 이런 거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감염병 그러는데, 감염병에는 첫 번째 전염이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전염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이게 감염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염병 생성 6개요소 또는 전염병 생성 6개요소 이렇게 말할 때는 본인들이 여기서 생각할 때 애울라 그러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인자를 외우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 감염병의 6개요소 이꼴 전염병의 6개요소 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을 썼다가 요즘은 감염병이라는 말로 많이 쓰기 때문에 법도 전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 예방법으로 또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이유들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전염병, 말 그대로 전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러는 것이 종족 번식하자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유행을 시킨다는 건 그 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유행을 시키는 거죠. 사람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유행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감염병 6개호소는 반드시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 병원체가 있죠. 병원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리케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때 감염병 생성 6개호소 이꼴 전염병 생성 6개호소는 병인이 있어요? 병원체가 있어요? 병원체.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병원소가 있죠. 인간병원소, 토양병원소가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보게 되면 병원소로부터 병원체 탈출, 네 번째는 전파, 다섯 번째는 새로운 숙주의 침입, 이꼴 뭐라 그래요? 신숙주의 침입.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신숙주 그래야 되고 새로운 숙주 그래야 되고 면역과 감수성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이게 일명 전염병 생성 6개호소, 쉽게 말하면 질병이 유행을 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이 여섯 가지가 이제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때 질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질병의 3대 요인 또는 우리가 질병의 3대 요인에는 병인, 숙주, 환경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 뭐가 되는 거냐 맨 앞에 병원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넘어진 걸 질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지요. 균에 의해서 폐가 아프거나 또는 우리가 호흡기가 나쁘거나 이러는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또 시험에 관행상 질병의 3대 요인 할 때는 원래 질병의 3대 요인 하게 되면 첫 번째 병인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숙주가 있죠. 세 번째는 환경이 있는데 이거를 대충 갖다 써먹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염병의 6개호소, 요 파트에서는 전염병이라고 본인들이 인식하는 게 감염병의 6개호소, 이꼴 전염병의 6개호소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게 머릿속에 더 남느냐, 전염병의 6개호소 또는 전염병과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아, 감염병이라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 6개호소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병원체에서 우리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행상 대충 갖다 써먹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3대 요인 또는 역학의 3대 요인 이꼴 인자에는 일단 병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병인이 없다 그러면 원래 정확하게 병인이 있으면 병인인데 이게 없으면 병원체라고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숙주, 그 다음에 환경. 그래서 지금 6개호소랑 구분을 잘 하시라는 거죠. 이거 더 설명할 것이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럼 병인이 없으면 병원체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병원체라는 건 세균, 바이러스, 리케체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원위치로 와서 여기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병인에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원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안 나든 요즘 나더라고. 이게 직접적인 요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생물학적 병원체가 있죠. 생물학적 병원체라는 건 아까 476페이지에 있던 일명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화학적인 요인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인에는 우리가 병인이라는 말이 없으면 병원체도 아쉽게 써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병인에는 일단 뭐가 돼요? 물리적인 거, 일단 생물학적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생명체가 있는 미생물, 앞에서 식품에서도 얘기했고 환경, 우리가 물처리에서도 물리적인 것이 있으면 화학적인 것이 있고 화학적인 것이 있으면 생물학적이 있다. 연관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병원체, 생물학적 병원체, 물리적 화학적 요인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그럼 물리적은 화상이지요. 아까 내가 넘어진 것도 물리적인 인자와 관여해서 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불을 만지다 되었다 그럼 이거 뭐가 돼? 화상 입었죠.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일명 물리적인 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기능이 망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것은 외인성 화학물질이 있고 그리고 화학물질 이렇게 뛰어넘으면 돼? 예? 아 내가 진짜 화학물질 이렇게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외인성 화학물질 본인들이 알아서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인성 화학물질, 내인성 화학물질 있죠. 아무리 자연계가 아니고 국문학과를 나왔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화학물질
내인성 화학물질, 외인성 화학물질. 그러면 외인성은 무엇이고 내인성은 무엇이냐? 그러면 외인성 화학물질은 내가 공부하다가 승질나서 쥐약을 한 바가지 퍼먹었다. 그럼 쥐는 쥐죽으로 하는 치사량이지 사람 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잘못하면 우리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 죽은 게 잘못된 거죠. 그럼 괜히 위세척하냐 고생만 하죠. 그리고 자살을 기도했던 것은 병원 가도 의료보험 적용한대요. 의료보험은 자살이라든지 자해한 것들은 뭐가 되냐면 보험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원액 그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농약을 한 바가지 퍼먹었다, 쥐약을 한 바가지 퍼먹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식도부터 타겠죠. 그 다음 위부터 망가지겠죠. 그럼 이것들이 망가진 거니, 기능이 망가진 거니까 외인성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이죠. 그 다음에 내인성은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발생하는 당뇨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내인성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과잉도 질병이에요. 보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과연 비만이면 뭐가 된다? 성인병을 많이 유발할 수 있겠죠.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성인병이라는 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심혈관 질환들을 다 유발하잖아요. 뇌졸중 걸렸다 이것들이 푹 맞았다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 유발하니까 비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도 질병이고 과잉 섭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결핍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삐쩍 마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유전적인 거. 그래서 유전적은 상황에 따라 숙주에 넣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뭐가 돼요? 병인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질병은 역학은 어려운 게 내가 대학원 때도 상학기를 배웠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저기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적근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헷갈리는 것들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대머리가 된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남자들 아들한테만 일반적으로 대머리가 생긴다.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생기죠. 그 나이가 먹으면 또 이것들이 요즘은 그래서 이 머리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외모에 관여하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스트레스성 대머리 또는 유전적 대머리,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전에 의한 것들은 남자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머리는 대를 건너간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 질환, 일명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된 분열증도 있고 우울증, 조울증도 있는데 이러는 것들도 유전과 많이 관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소인,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임신과 관계된 거니까 임신 중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는 것들이 일명 병인에 들어간다 인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숙주적인 인자는 감수성과 면역 그랬어요. 중요시 드시고, 이때 감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거기 적조에서 얘기했나 보다. 우리가 민감도 있고 감수성 똑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병 파트에서 용어정이 아까 왜 400몇 페이지 있었던 거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말할 때 susceptibility의 감수성과 sensitivity의 감수성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sensitivity 우리가 감수성 이꼴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걸 있다 가는 거예요. 바로 뒷장 넘어가면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제외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센시티비티가 있는 감수성과 석셉터빌리티 있는 감수성의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몇 페이지에 있는 건 한 장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몇 장 또 넘어가네. 474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보게 되면 474페이지는 감수성, 센시티비티 감수성 여기에는 질병이 실제 있는 거를 측정 도구가 질병이 있다고 하는 이 감성은 센시티비티예요. 센스가 있다 그럼 눈치가 빠르다 이런 말이죠. 그때 말하는 감성이 꼴 민감도고 여기를 제외할 때는 영어를 반드시 써줘요. 이거 계산도 해야 돼요. 근데 이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 말이 없는 감수성 이꼴 민감도라는 것은 면역에 반대예요. 그럼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몇 장 넘어가서 봤던 그 페이지에 있는 센시티비티 감성이나 susceptibility 감성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질병이 실제 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하는 감수성은 영어를 써준다고 근데 스펠링이 맞았나 틀렸나는 아니더라도 대충 읽을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sensitivity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용어 정의도 다 나고 영어도 써주니까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모든 지역 다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감수성 이꼴 민감도는 susceptibility의 감수성이에요. 이거는 면역의 반대예요. 그럼 면역의 면역은 막아내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 면역의 반대라는 건 내가 몸이 약한 상태라는 거죠. 질병을 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병을 쭉 빨아들인다는 것은 질병에 내 몸이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요즘 캠페인 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수성이 높은 노약자나 또는 고혈압이나 담배 피우는 사람도 일명 취약한 사람이에요. 담배는 하나도 득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또는 고혈압 있는 사람은 또는 비만자는 이제 성인병이 많기 때문에 뭘 알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시오. 그런 말 하죠. 이 사람들은 면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의 반대. 몸이 질병균을 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때 감수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감수성과 면역에 좌우되는 것이 숙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감기가 나를 비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웬 감기 호흡기를 줄 달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걸리죠. 그것이 일명 본인이 타고난 면역이 타고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면역 관리를 잘해서 안 걸리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거의 반대가 감수성, 질병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와 관계된 것이 숙주의 의미죠. 중요시해 두시고 그래서 감수성과 면역에 좌우한다는 거죠. 첫 번째. 숙주의 의인에는 구조적 기능적 방어가 있다는 것이 이거 머리통 이거 왜 있어요? 이 머리통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뇌를 보호하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피부 왜 있어요? 이거 혈관을 보호하자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창조주 예수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가 아니고 예수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창조주가 만들 때 다 보호하자고 한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인 있죠. 생물학적 요인에는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우리 아직 안 했지만 저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호흡기가 많이 걸려요. 따라서 예방접종도 어릴 태어나서부터 예방접종을 우리 저 뒤에 가서 이제 문제 그 뒤에 어디 12장 가서 있을 텐데 태어나자마자 비형간염 예방접종 맞고 4주 쉽게 한 달 안에 BCG 결핵 예방접종 맞고 2개월 4개월 6개월에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예방접종해요. 그럼 어릴 때 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건 그 어린아이들이 취약하다는 거죠.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질병을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린 연령에서 우리가 호흡기는 아까 왜 후진국가에서 소화기나 호흡기가 많이 유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호흡기는 이때 어린이는 5세 이하일 듯해요. 아까 왜 A형 간염은 15세 어린이라는 건 15세 이하 또는 15세 미만에서 걸린다. 이럴 때 어린이는 15세 또는 이럴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호흡기 얘기할 때 어린이는 일명 5세 이하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연령에 따라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뒤에가 할 것이고 성에 따라 틀리죠. 여자가 많이 걸리는 질환, 남자가 많이 걸리는 질환. 그 다음에 종족. 종족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시족 단위. 쉽게 말하면 같은 종. 이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네 집안은 어떤 시족자에서 김씨 집안에서는 어떤 질병이 많고 박씨 집안에서는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시골이니까 살다 보게 되면 박씨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양박씨가 많잖아요. 근데 밀양박씨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는 은봉박씨라고 있었던 것 같아. 나 은봉박씨는 우리 동네밖에 없었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집안에 내 친구가 있었는데 분열증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분열증 그 박씨 집안에는 분열증 환자들이 그 집안마다 한 명씩 있더라고. 근데 그것을 뭐가 옛날로 말하면 양반 쌍놈을 받던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질환이 있나 이게 양반 쌍놈을 받던 현재 우리가 그 집안에 어떤 유전병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눈에 콩깍지가 끼면 그걸 생각하겠냐고. 법적으로도 어떤 질병 같은 거 있을 때 그 혼인할 때 이걸 숨기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명 건강검진을 한 것들을 교류하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기죄를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콩깍지가 씌고 애들이 생겼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여기선 거까지 안 하는데 법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을 보게 되면 혼인할 때 건강검진을 서로 교류하라는 것이 어떤 유전병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인종 있죠. 인종이라는 것은 흑인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 있고 백인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우유에서 결핵 같은 거 했죠. 근데 결핵을 똑같이 노출되면 흑인과 백인한테서 누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는 거무딕딕한 흑인들은 우리 옛날이 아니고 여름 되면 까마잡잡하게 태워야지. 그러니까 검은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니까 결핵을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을 때 딱 균을 뿌렸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흑인이 많이 걸릴 것 같은가? 백인이 많이 걸릴 것 같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 흑인이 건강할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이 물을 때는 백인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러나 흑인이 걸리나 그런데 결핵은 똑같이 노출시키면 결핵을 노출시키면 흑인과 백인이 되면 누가 더 많이 걸리는 거냐면 흑인이 더 많이 걸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핵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이 저기 뭐 선진국들이 어느 나라가 더 많아요? 백인이죠. 그러면 그만큼 결핵 노출이 많이 됐거나 그럼 면역이 생기죠.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예방접종을 해서 생기는 면역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앓고 생기는 면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핵에 대한 노출은 백인들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똑같이 현재 결핵균을 뿌렸다. 그러면 흑인과 백인하고 뿌렸을 때 흑인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옌병 이꼴 장티푸스라는 말이 왜 나왔다 그래서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유행을 했다는 거죠. 장티푸스에 대한 균도 누가 더 취약하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황인종이고 중국 사람들도 황인종이죠. 옛날 우리 사후 보게 되면 중국과 많이 왕래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우리가 황인종이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장티푸스에 대한 균들이 더 취약하대요. 근데 세균성 이질은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린다는 이런 것들이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력. 가족력이라는 건 같이 밥을 먹는 이게 가족력이에요. 또는 유전이라고 봐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유전과 가족력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족력은 같이 한 그 가정에서 밥을 먹는 걸 가족력이다. 또는 내 엄마를 빼면 우리가 아버지랑 엄마는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지만 유전은 아니죠. 유전은 아니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대충 볼 때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숙주의 건강 상태라는 건 면역과 직결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건강 상태 또는 면역 상태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질병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내용들을 전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병 강의를 한다고 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숙주의 행태가 있죠. 숙주의 행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서도 소화기 오기를 숙주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70-80%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 있죠. 식생활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위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뭐 식도염도 생길 수가 있고 위산이 역류돼가지고 식도염 나중에 뭐가 온다 그러던구만. 신물이 자꾸 올라온다. 식도염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컸다가 작아졌다 하다 보니까 위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생활 술 많이 퍼먹으면 배압 담배를 많이 퍼먹으면 모든 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습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수를 사용하는 행태가 어떠냐. 위생적 우린 지금 다 수돗물을 공급하니까 소화기를 막는 거에 이것도 관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오염된 물을 먹었다 그러면 소화기가 만연 하겠죠. 이런 거에 따라 틀리고 개인위생 있죠. 개인위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직업 보세요. 그럼 숙주에 직업이 있는데 이 숙주에도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도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에도 어디 직업이 있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직업이 있죠.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맞춰서 우리가 답을 찍을까요? 그래서 역학은 한 직업이 환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숙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 직업을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숙주의 직업이라는 것과 그 다음 환경의 직업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남자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술집에 접대부를 해요. 근데 요즘은 술집 접대부도 별로 없죠.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어디? 파주인가 어디에? 그러니까 유흥가들 많은 그런 게 무슨 촌이 그러니까 매춘들 하는 거 매운 매춘하는 게 옛날에 여기 영등포 물레동 쪽에 있었거든요. 내가 서울 처음 올라오니까 뭐가 이상한 게 있어서 어린 마음에 저게 뭔가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매운 매춘 이런 장소였었어. 여기랑 청량리 옛날에 있었잖아. 지금 다 없어졌지만 그랬더니 파주로 갔나? 어제 무슨 파주 어디에? 뉴스에 나왔대. 뉴스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
그러니까 매운 매춘하는 장소를 다 뿌껴버렸더니 난리를 치고 반발한다고 나오던데, 내가 만약에 남자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매운 매춘하는 그런 직업에 유흥접대부로 우리가 취직을 했다. 그러면 성병 걸릴 확률이 높지요. 그럴 때 내가 성병에 걸렸다. 그러면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한 것이 아니고 남자들하고 노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일명 거기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직을 했다. 그럼 남자들하고 놀 때 재미있겠지요. 실제로는 재미없지만 그렇다면 이것들은 직업으로 해서 걸렸을 때 일명 직업 성접촉이 많으면 확률적으로 매독과 임질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할 때 걸렸다는 것은 숙주의 행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양가로 세 번째 있는 환경적인 요인의 직업이라는 건, 내가 지금 여기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졌는데 내 동생이 10명이야. 근데 내가 맞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 동생 1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우리가 성접대부 하는 게 재미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 동생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 전쟁 통해서 우리가 15살 먹은 어린아이라고 소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전쟁 통해서는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장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매운 매춘밖에 없지요. 그럼 이게 우리가 위안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자들 군인 갔을 때 우리가 잘 싸우라고 우리나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여자들 갖다 바친 거잖아요. 이게 위안부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보게 되면 성병은 증가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갖다 바친 거지요. 그러면 이것들은 나는 남자들하고 노는 게 재미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운 매출했다 군인을 상대로 하게 되면 이때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걸렸을 때 매독과 임질이 걸렸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숙주의 행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직업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떨 때는 뭐가 돼요? 환경의 인자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우리가 숙주의 인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러는 것들을 집어넣고 답을 고르시 하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떤 걸 하느냐? 딱딱 끊어지는 걸 하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환경 요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매개곤충이에요. 매개곤충에는 파리 모기가 있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똥을 남의 똥 먹어요? 안 먹지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소화기는 어떤 곤충이 주로 똥을 좋아해요? 파리죠. 그러니까 파리를 우리가 근절을 못하게 차단시킨다는 것이 수세식 화장실로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쓰레기통을 꼭꼭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 한다는 거죠. 그럼 파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환경에서 매개곤충을 우리가 우리 사람과 접근 못하게 차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일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때가 잘 들어보세요. 모기가 있어야지만이 모기가 옮기는 질병들이 유행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 내염이 걸렸다 또는 줄여서 내염이 걸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모기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냥 날아다니는 모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큐렉스 트리테르핑구스 12장에서 문제 있는 데 있었죠. 큐렉스 트리테르핑구스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작은 빨간진 모기가 우리가 내염을 옮긴다는 거죠. 그럼 이 내염을 어떻게 옮기는 거냐? 용어정의할 때 외잠복귀할 때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것도 조금은 얘기한 것 같으네. 저기 수원에 사는 돼지가 일본 내염에 걸려 있어요. 일본 내염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그럼 일본 내염에 감염된 돼지가 있어요. 그럼 내 손이 작은 빨간진 모기예요. 그럼 모기는 암컷은 산란하기 위해서 모기 속에 필요한 산란하기 위해서 영양물질,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동물한테 흡수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이 부족한 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자는 그런 의미죠.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산란하기 위해서는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 건데 모기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모기가 내염에 감염된 모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손이 일본 내염 모기예요. 쭉 빨아들였어요. 그러면 모기는 한 달 정도 산다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모기가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돼지의 피를 빨아먹고 이 몸속에 모기 속에서 2주간을 키워요. 2주간을 키운다고. 그리고 또 매번 빨아먹어야 되니까 잘못해서 수원역에서 서울행을 탔어요. 서울행을 탔으면 아까 모기 속에서 2주 큰 것을
바깥에서 큰 외장복기라 그런다 이런 말 앞에서 조금 했던 거죠. 외장복기 2주 키우고 2주간을 거기서 수원에 살다가 서울행을 탔어요. 서울행을 타가지고 딱 서울역에 내리니 돼지는 없고 노숙자만 냄새를 피워요. 그럼 앞에서 왜 우리가 보게 되면 자세히는 안 했구나. 그러니까 모기는 1차적으로 CO2 가지고 이것이 빨아먹을 동물인가 살아있으니까 CO2를 뿜겠지요 할 것인가 하고 먼데서는 여러가지 채취라든지 냄새 이런 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돼지는 없고 거긴 노숙자가 있어요. 그럼 노숙자를 빨아먹으면서 2주간 일본 내온 바이러스 키운 거를 노숙자 피를 빨아먹으면서 일본 내온 바이러스를 넣어줘요. 그럼 노숙자한테서는 한 1주나 2주 정도 있다가 일본 내염이 증상을 나타내요. 근데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때 한 1주나 2주는 가만히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노숙자한테 일본 내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내장복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기 속에서 돼지한테 있던 바이러스를 가지고 2주간 키운 거를 외장복기 바깥에서 있는 잠복기라고 해서 외장복기 그래요. 그러면 일본 내염 모기가 없으면 일본 내염이 걸릴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만약에 돼지한테 감염된 돼지 피를 빨아먹었다. 선지국도 먹으니까 어떤 사람 피도 센 거를 먹는다 하면 내가 수원에 사는 돼지가 일본 내염에 걸렸다. 근데 내가 남의 피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일본 내염에 걸린 돼지 피를 먹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감염이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서 커야지만 증식된 다음에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기 속에서 그것도 아무 모기가 아니고 큐레스 트리테르핑거스라는 작은 빨간진 모기 속에 가서 2주간을 키운 다음에 그 피가 내 몸에 들어와야지 걸린다는 거죠. 그럼 모기가 일본 내염을 옮기는데 모기가 없으면 절대 일본 내염이 걸릴 수 있다? 없어요. 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내염을 차단시키려고 그러면 예방접종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돼지를 때리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내염 모기를 때리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내염 모기를 때리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돼지는 무엇이 되느냐? 일본 내염에. 일본 내염의 병원소가 돼지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염을 전파시키는 매개체가 뭐가 된다? 작은 빨간진 모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유행을 차단시키려고 그러면 예방접종을 해서 막는 방법도 있지만 모기를 잡아죽이는 게 좋겠어요? 돼지를 때리잡는 게 좋겠어요? 모기는 때리잡는 거지 때리잡아야 되는 것이고 돼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기를 잡으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표시했고 이걸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가 매개곤충이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파리나 모기는 병인이냐 숙주냐 환경이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환경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상상태에 따라서 덥거나 춥거나 그럼 질병 올 수 있다는 거지 알 수 있겠죠? 지리 또는 우리가 대교형 습한 곳이냐 건조한 곳이냐 틀리겠죠? 소음 난청성이겠죠? 빈부 아까 빈부라는 것은 영양 과하면 비만 비나면 영양실조 이런 것들이죠. 직업 얘기하고 교육정도 이때 교육정도라는 건 위생에 대한 교육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아까 결핵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감염됐다는 것은 옛날부터 나퍼먹고 그 다음에 6.25 전쟁 터져가지고 그때는 위생을 생각했겠어요?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고 이랬을 때 결핵 걸린 사람들이 균을 갖다 막 퍼뜨리고 이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결핵 사망률 1위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 틀리죠. 종교에 따라 틀리겠죠. 왜 종교에 따라 틀려요? 우리가 뭐 알라신을 믿는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절을 한다며. 그런데 매일 여기 맞박을 치고 하면 맞박에 멍이 들거나 또는 다리에 관절에 문제가 된다 이러면 이것도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모든 나라는 상병에 올라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주거환경, 인구밀도 이런 것들이 환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인자를 얘기했고요. 그럼 이거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질병의 3대 요인을 학자가 누가 얘기했느냐 이거를 10분 쉬었다 더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